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이번에는 작년에 제가 이맘때쯤에 여기 낙산사 편을 찍었었는데요. 오늘 또 1년 만에 여기 강원도에 있는 낙산사에 왔습니다. 낙산사에 거주하시는 스님께서 직접 낙산사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감회가 좀 더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 낙산사 홍례문 앞입니다. 여기 낙산사를 소개해 주실 포교국장 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에서 포교국장 소임을 보고 있는 수미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여기 낙산사 정말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소나무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여기 바닷가도 보이고 참 좋은 관음 성지인데 네. 스님이 오늘 이 낙산사의 아름다움을 잘 네.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낙산사에 이렇게 네. 찾아와 주셨으니까요. 낙산사 네. 이제 구석구석을 네.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뒤에 보이는 이 문이 이제 홍해문이라고 하는데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은 보통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지만요. 여기 홍해문은 이렇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홍해문은 무지개 홍자의 무지개 예자입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문이라는 뜻인데요. 이 원형을 이루고 있는 이 돌이 직사각형의 돌이 26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조가 낙산사를 방문했을 당시에는 강원도의 거울이 26개였다고 그래요. 지금은 시군이 18개지만 그 당시에 26개의 거울에서 세조가 이제 방문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마을에서 속재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문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해문을 거쳐서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이 현 위치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사천왕문을 거쳐서요 낙산사의 금당에 해당되는 원통보전을 이제 참배할 예정입니다. 낙산사길 길에서 길을 묻다 아름다운 낙산사의 풍경과 정각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안내도입니다. 낙산사를 방문한 모든 참배객들이라면 또 빠짐없이 들르는 곳이 하나 있거든요. 그곳이 바로 해수간음성입니다. 40년의 역사를 자랑을 하지만 동해를 찾는 모든 참배객들이 빠짐없이 이제 들러서 참배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타전을 지나서 아름다운 연못에 가서 물고기도 좀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의상 스님께서 또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셨다고 하는 홍련암에 들러서 또 참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사천왕은 이제 권선징악적인 이제 역할을 하는 분인데요. 악한 사람에게는 이제 벌을 주고 이제 착한 사람에게는 이제 복을 준다고 합니다. 호법신의 역할을 하면서 도량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05년 낙산사에 가장 아픈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형 산불이었는데요.
이 오봉산이 다탈 정도로 큰 화재였지만 여기 앞에 있는 사천왕만큼은 불에 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또 생명을 이어오고요. 아름답게 이렇게 벚꽃을 피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해에서 해가 떠오르면 그 해를 맞이하는 누각이 바로 비닐루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낙산사 본종루입니다. 보통 종각에는 종이 하나만 있거든요. 근데 낙산사에 오시면 종을 두 개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제 종은 우리가 타종을 하기 위한 종이고요. 반대편에 보이는 이 종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2005년도에 화재가 났을 때 낙산사의 동종이 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화재에 우리가 아름다운 문화재를 하나 소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실된 종과 똑같이 복원을 한 우리 동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불에 탔던 그 종은 의상기념관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새롭게 이렇게 복원한 동종을 종루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은 이제 응향각이고요. 이 모양이 정말 이쁩니다. 누구는 이제 연꽃 모양을 이제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수다라장의 입구를 본떠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불기 1552년 7월 초 4일 진시에 상량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사무실 옆에 이렇게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 게시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파라미타라는 것은 이제 보살의 수행 동목인 이제 바라밀라를 이제 뜻하는 거고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재 탐방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인성 교육을 위해서 다도라든지 이제 명상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성문의 뜻은 관세음보살님을 관음대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러 가는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대성문에 들어오게 되면 양쪽에 이제 벽화가 있는데요. 바로 금강역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금강역사를 보시면 이제 두 분이 좀 특징이 위통을 좀 이렇게 옷을 풀어 헤친 모습, 좀 자유롭게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 분은 바로 나라연 금강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네, 반대편에 보이는 이제 밀적 금강은요, 역시 위통을 풀어 헤친 좀 자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나라연 금강과는 반대로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변의 굴 속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천령팔부로부터 이제 수정염주를 받게 되고요. 동해용으로부터 여의보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수정염주와 여의보주를 봉안한 탑이 바로 여기 있는 7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의상스님이 이 산의 정수리 되는 부분에 와보니까 대나무 한 상이 돋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법당을 짓고 흙으로 불상을 빚은 곳이 바로 이 원통 보전이 되겠습니다. 뿔 대신에 혹이 있습니다. 바로 교룡이라는 용입니다. 이 교룡은 동해 바다에 사는 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동해는 바로 교룡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여기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낙산사에 모셔져 있던 관세음보살님은 아니고요. 6.25 이후에 이제 폐사가 된 낙산사를 복원하는 과정에 여기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영열사에서 모시고 온 부처님을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물이 되었냐면요, 바로 건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칠과 이제 장지로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2005년도에 화재가 났을 때에도 대중스님들이 이렇게 모시고 낼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바로 종이었기 때문에 좀 가벼워서 좀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죠. 뒤에 있는 후불탱화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본전물이 되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놨고요. 좌우에는 이제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비롯한 이제 8대보살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사천왕도 모셔져 있고 범천과 제석천도 있습니다. 그 위로는 16나한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불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보살님들이라든지 성현들을 보시면 정면으로 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서 계신 분들도 계세요. 자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딱 한 분만은 우리가 정면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본전불이거든요. 본전불만큼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면 상호를 지치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우리가 은혜사 이제 백흥암 극락전에 가게 되면 수미단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백흥암에 있는 그 수미단을 모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이제 수미단이 되겠습니다. 이 상대 중대 하대로 되어 있는데요. 하대에 보시면 이렇게 키리티무카라고 하는 귀면상이 정면으로 또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교령이라고 하는 용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에는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고요. 3단에는 이렇게 네 발 달린 짐승들을 주로 조각을 해 놓았고요. 이렇게 2단에는 우리 물에 사는 미물 중생들을 또 조각을 했고, 1단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들을 이렇게 이쁘게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됐나요? 앞에 보이시는 분은 이제 해수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낙산사의 1300년에 넘는 유구한 역사에 비해서는 40년 역사밖에 가지고 있진 않지만, 동해를 찾아서 낙산사를 방문하는 참배객들이라면 어김없이 이곳에 들러서 참배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보시면 웅장하시죠? 16m 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동양 최대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화강석이 가장 좋다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화강석 700톤을 운반을 해서 이제 조성을 했던 그런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복전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시나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름다운 연인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여기 복전함에 보이는 양쪽에 두 새가 있습니다. 바로 비익조라고 하는 새인데요. 경전상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는 곳에 아미타 부처님 전에 사는 새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암수가 각각 날개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꼭 두 마리가 함께 다녀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익조를 또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 연인 운이 좋아진다는 그런 또 전설이 있고요. 그리고 복전함 밑에는 우리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위주로 있는 삼족섬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세요. 두꺼비예요. 두꺼비인데 발이 세 개예요. 그래서 삼족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앞에 양쪽 발이 있고요. 나머지 한 발은 어디에 있냐면 항문에 있어요. 근데 이 두꺼비는 항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로 먹냐면 돈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먹는 건 있는데 나오는 게 없다고 해서 돈이 쌓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꺼비를 만지면 제복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널리 알려져 있는 삼족섬입니다. 이 종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굴뚝 모양이 보이세요. 이것을 응통이라고 그러고요. 종을 치는 부분을 당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움푹 파인 부분이 보이시죠? 이것은 이제 움통이라고 합니다. 여기 먼저 응통은 하는 역할이 잡음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을 쳤을 때 그 종소리가 아름답게 울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응통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통이 용이 한 마리입니다. 보세요. 한 마리죠? 근데 이 용도
이름이 있는데요. 용신의 아들 중에서 가장 울음소리가 크다고 하는 포레입니다. 이 포레를 여기 걸어 놓은 이유는 이 종을 쳤을 때 포레가 종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이 포레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은 바다에 사는 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 소리만 들어도 막 울음을 터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종을 치는 당목에다가 고래를 그려놓은 사찰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종을 쳤을 때 이 포레가 고래 소리를 듣고 더 크게 종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는 역할이고요. 낙산사에 오시면 우리의 꿈을 담아서 한번 타종해 보는 거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1인 1타입니다. 한번 쳐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의상대입니다. 671년에 의상 스님께서 이곳에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곳인데요. 이곳에 이르러서 낙산사 일대의 산세를 살피시고 또 자선을 했던 자선 수행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해변의 굴 속에 사는 우리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왔던 곳인데요. 한번 홍련암 한번 경관을 한번 함께 보실게요. 그 이후로 또 7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던 날 여기 동해 앞바다에서 붉은 연꽃이 솟아오르고 그 위에 몸을 놔두신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 아름다운 바닷가 소리 듣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낙산사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